저도 이 영상만 본다면 노래를 정말 잘한다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저는 지민님이 빌보드 1위 위치에 있어도 될 만한 보컬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미친 감성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이 저에게 이런 제보를 했다고 했죠. 나의 보컬 선생님께서 지민의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지민의 가창력을 까느렸고 나도 자꾸 동조하게 된다. 저는 이런 잘못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심각할 정도로 많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 이 학생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저도 이 영상만 본다면 노래를 정말 잘한다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저는 지민님이 빌보드 1위 위치에 있어도 될 만한 보컬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민이 노래를 잘하는 첫 번째 이유, 샵성 보컬. 이 영상을 보시면 가장 걸리는 부분이 음정이죠. 근데 샵인가요? 플랫인가요? 원래 음보다 계속 높게 부르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가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노래를 굉장히 잘하지만 자꾸 플랫이 되는 보컬과 지민처럼 샵이 되는 보컬. 그럼 저 같은 작곡가들이 녹음을 할 때 둘 중에 어떤 보컬을 더 좋아할까요? 샵성을 가진 보컬이에요. 물론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음정이 샵이 되는 보컬은 내가 가진 재능이 아직 컨트롤이 잘 안 돼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내 엔진은 페라리인데 아직 운전이 미성숙해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굳이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지민님의 다른 라이브 영상을 보시면 아까 보신 영상과 완전 다르고, 지민이 노래를 잘하는 두 번째 이유, 빌보드는 감히 모를 빌보드의 엄청난 스케줄. 이런 천부적인 축구 실력을 가진 축구의 신도 너무나도 쉬운 페널티킥을 실축하죠. 세계 최고의 피겨 김연아 선수도 경기 도중 넘어지죠. 왜 그런 거죠? 컨디션이 좋지 않다, 이거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플라이 투 더 스카이, 환희 형과 친분이 깊은데, 가슴 아파도, 투마로우, 이런 노래로 모든 세대들의 가슴을 울렸었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환희 형의 가창력을 옆에서 실제로 들으면 와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정도의 느낌이 아니고 아 이게 신의 영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라이브를 보게 되면 발성이 어떻고 하는 개소리들을 그 시절 보컬 트레이너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라이브를 하는 날엔 밤새 한숨도 못 잤거나 그 전날에 엄청난 스케줄이 있었거나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거나 옆에서 보는 저는 아니 저런 컨디션으로 저렇게 노래를 한다고? 하며 감탄을 하는데, 안 좋은 라이브만 찾아서 비판하는 보컬 트레이너분들, 여러분들은 솔직히 컨디션 좋은 날에 녹음해도 대중들에게 감동을 줄 목소리 안 나오잖아요. 컨디션 최악인 날 수만 명의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제대로 한다는 게 인간으로서 가능한 영역일까요? 아이돌 가수들 스케줄이 얼마나 살인적인데요. 김연아 선수가 넘어지면 컨디션이 안 좋은가 하시면서 왜 자신의 분야에서 쬐끔 많은 지식들로 여러분들보다 천상계에 있는 가수분들을 비판하시나요? 혼자 비판하는 건 본인 자유지만 왜 K-POP의 미래를 책임질 보컬 색색들에게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소리 높여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연히 음악이라는 분야가 100명 중 1명이 겨우 성공하는 영역이지만, 제가 실용음악과 보컬분들과 소통을 해보니 학교를 다니는 4년 내내 자기 목소리 튠할 줄도 모르고, 여기서 더 문제는 마이크도 없고 보컬이 왜 튠을 해야 하죠? 이런 구시대적인 이야기나 하고, 100명 중 70명 이상은 미디라는 걸 해보지도 않고 음악을 접는다고 합니다. 아니 2년간 4년간 학교 다니면서 개인 레슨 받으면서 수백 수천만 원으로 써서 음악을 배웠는데 미디를 안 한다는 게 기가 찹니다. 요리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농사 짓다 요리 포기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가수가 되기로 했으면 최소한 내 이름 세 글자 정확히 써있는 앨범 멜론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라도 해보고 그만두면 아 이건 내 길이 아니었구나 하겠지만, 아 지금 사태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며칠 전 호랭이 클래스 수업이 있었고 그 중에 한 학생이 20대 중반의 나이였는데 자기 주변의 보컬들이 아무도 미디를 안 한대요. 그래서 지금 나이 때 미디를 하는 게 자신의 주변에선 늦은 나이가 아니래요. 아니에요, 늦어도 한참 늦었어요. BTS 지민은 10대부터 녹음 죽어라 했는데요. 물론 20대 후반이던 30대 중반이던 늦게 시작해도 제대로 된 프로듀서 만나서 성공한 케이스를 제가 직접 많이 봤기 때문에 절대 늦은 건 아니지만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BTS 지민 같은 최정상 위치에 있는 가수들이 노래를 못한다는 말을 들으며 제가 말한 내용 말하면서 스승님 개소리하지 마십시오, 스승님은 길
빌보드지 않으십니까? 발성은 그래도 저보다 잘하시니 조금 알려주시고 저에게 미디를 배우지 않으시겠습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성공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오늘 이 내용을 봤으면서도 아직도 미디를 안 하는 보컬이 계시다면 성공을 하고 싶지 않은 분들입니다. 저의 감성 사운드에서 보컬들의 무지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이런 보컬이 이렇게 변하는 특강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런 비공개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보컬들이 미디를 무서워하지 않게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굉장히 높은 퀄리티로 무료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채팅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선 아래 고정 댓글로 적을게요. 저희 새로운 목표가 있다면 한국의 에드시런, 찰리푸스, 빌리 아일리시 같은 싱어송라이터를 키워내려고 합니다. 저희가 조만간 초장기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데 1차적으로 10대 보컬분들 기대해주세요. 지구상 최강의 프로젝트를 곧 들고 오겠습니다.